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셀카봉을 장착했을 때 화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밑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즈모 포켓을 구입하고 나서 엄청 만족스럽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영상을 보시면 오즈모 포켓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그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거든요. 최근에 지인들이 뭐 카메라 어떤 것이 괜찮냐, 아니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즈모 포켓이 괜찮냐, 좀 이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고민 없이 사도 괜찮겠다, 그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DJI 매장에 이 재고가 없어가지고 현재도 지금 예약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바로 구입을 해가지고 뭐잘 쓰고 있다 보니까 엄청 괜찮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많은 유튜버 분들이나 리뷰하시는 분들이 언급했던 화각이 살짝 부족한 좀 그런 부분들이 살짝의 아쉬움으로 남았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 오즈모 포켓 그 정품 액세서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즈모 포켓에다가 여기 셀카봉 같은 걸달수 있어가지고 좀 멀리서 촬영을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화각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DJI 액세서리가 좀 많이 비싼 금액으로 인해가지고 선뜻 구매하기는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좀 알아보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가지고 오즈모 포켓 관련된 액세서리를 모조리 구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입한 목록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한이 정도 액세서리를 뭐 이전에 구입했던 것, 그리고 최근에 오즈모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액세서리들을 구입을 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샤오미 액션캠을 제가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지급받았던 셀카봉인데 되게 튼튼해가지고 오즈모 포켓에 장착해서 현재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아이폰이랑 오즈모 포켓이랑 그다음 셀카봉까지 같이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있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급하게 오즈모 포켓을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거는 이렇게 스탠드. 뭐 그냥도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살짝 불안한 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착용해가지고 하면 좀 쉽게 촬영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즈모 포켓을 일반적으로 여기다 장착을 하고 다니는데 보관하기가 조금 까다롭잖아요. 그때 이제 이 덮개를 활용하면 되게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따로 거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좀 그런 액세서리들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구입했던 건데 RX100 마크 6를 장착을 하고 그 옆에 오즈모 포켓을 추가 장착을 할수 있거나 좀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도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 그다음 제가 사고 전체적으로 만족을 했지만 하나 제일 스트레스 받았던 제품이 하나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세서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어떻게 사용하는지 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많다 보니까 좀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가지고 구입하시려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 한번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평소 같은 경우는 이 스탠드 여기다 그냥 거치를 해놓고 쓰게 되면 되게 편안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 데나 올려놔서 그냥 거치해놓고, 어차피 트래킹 모드가 있기 때문에 오즈모 포켓 자체가 얼굴을 추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데나 세워놓고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할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네, 그런 액세서리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케이스로는 좀 뭔가 휴대하기가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있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여기에다가, 네, 머리를 쑤셔놓고 이렇게 장착만 하면, 네, 이 상태로 짐벌 부분을 보관을 하면서, 네, 휴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촬영을 해야 된다. 덮개를 바로 분리하고 제품을 켜고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버튼들과 그 다음에 이 하단부를 해치지 않으면서 거치할 수 있는, 네, 거치대인데, 이렇게 풀고 나서 이렇게 고정을 해준 다음에 나사를 돌려주면,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도 꽂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윗면으로도 이렇게 꽂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액세서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장착을 하면서 이 버튼들 조작이 가능하고,
그다음 메모리 카드도 언제든지 뺐다 꽂았다 할수 있고, USB-C 타입 액세서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제약 없이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장착하는 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별다른 액세서리 없이 이렇게만 오징어 포켓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뭐 조립하고 이런 식으로 꽂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이렇게 본품만 사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럴 때는 이 액세서리를 좀 이용하면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여기 자체 안쪽을 보시게 되면 이 그립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장착을 시켜주면 이렇게 꽉 고정이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셀카봉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보관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때 위쪽만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따로 보관을 할수 있는 그런 유용한 액세서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스마트폰과 연결했을 때더 많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연결해 줄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가 또 있어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개 세트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조립을 해주게 되면 일단은 스마트폰을 거치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조립을 하고, 그 다음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뭐 추가 연장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니 삼각대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립만 해주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제품을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이 이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오징어 포켓을 이쪽 옆에 거치하는 데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면 안정적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한번 켜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되게 좀 간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여기 자체가 이쪽 보시게 되면 다 거치가 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또 거기다가 세워놓는다라고 하면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미니 삼각대로 또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게 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품으로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오징어 포켓을 뭐 자전거나 아니면 어디 봉 같은 데 설치해가지고 좀 사용하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집게 같은 액세서리를 좀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자전거 손잡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하고 다니면 네, 언제 어디서든지 거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디 뭐 벽면 같은 봉이 있다라고 하면 봉에다가 설치해 놓고 그다음 제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들을 다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다고 했던 가장 실패한 액세서리도 있었습니다. 포장은 되게 그럴듯하게 왔어요. 이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밑에 타입C를 꽂을 수가 있거든요. 타입C를 꽂아서 마이크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보기에 되게 그럴듯해가지고 여기 마이크까지 따로 이렇게 왔어요.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꽂을 수 있고 여기에 타입C 추가 충전까지 가능한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아, 이 제품은 빨리 와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꽂아보니까 동작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에다가 만약에 반품을 하게 되면 반품 택배비 같은 경우는 제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금액은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아, 그냥 약간 똥 밟았다 좀 그런 생각으로 가장 실패한 제품. 그래서 만약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마이크 관련 분명히 액세서리 검색이 같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좀 걸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같이 포함해가지고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정품 액세서리로 팔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 제품 쪽으로 조금 보고 있는 편이고, 지금 현재 출시는 제가 확인했을 때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출시를 하게 되면 그 제품을 사가지고 좀 추가 마이크를 장착해보는 좀 그런 리뷰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는 그 오즈모, 아, 그러면 벌써 끝내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가장 궁금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영상을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 셀카봉을 장착했을 때 화각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셀카봉 없이 얼굴을 촬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화각이 확보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저 같은 경우는 팔이 조금 길어서인지 충분히 이 제품만 들고 다녀도 화각 확보가 충분히 되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분들 보니까 한이 정도? 예, 이 정도에서 촬영을 하시는 거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쪽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 이 정도 확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셀카봉을 장착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화각이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1단으로 했을 때는 네, 이 정도 확보가 된 상태에서 네,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미 이 정도만 돼도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다 보니까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더 2단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네, 이 정도까지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셀카봉을 최대한으로 확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정도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 정도까지 늘어나면 어느 정도냐고 하면, 네, 이 정도까지. 네, 거의 뭐제 전신이 나올 수도 있는 네, 그 정도 화각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되게 좀 좋은 게 셀카봉을 연결하고 나면 카메라가 저를 비치지 않아가지고 조금 그거 잡는 데 되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이거 자체가 저를 항상 가리키고 있고 제 얼굴을 추적하기 때문에 카메라 각도나 그런 부분들을 아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처음에 촬영만 동작해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늘려주기만 하면 알아서 제 얼굴을 추적해 주기 때문에 되게 편안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오히려 뭐 액션캠보다 좀더 편하다라는 생각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각도까지 어느 정도 확보된다라고 하면 진짜 멀리서도 저를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한이 정도에서, 네,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얼굴이 나온다. 한 참고를 해주시면 액세서리 구입하는데 좀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왕 오즈모를 켰으니까 오즈모 포켓과 액세서리를 연결한 상태로 영상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구입한 이 액세서리들을 밑에 뭐 댓글이나 아니면 설명란에 제가 다 포함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배송 기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영상이 한 설날 끼고 올릴 거니까 한 배송 기간이 한 2주, 3주 그 정도 잡고 주문을 하시면 여유롭게 좀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뭐 액세서리를 사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오즈모 포켓을 구입하면서 화각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영상 보고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밑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영상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영상 말고도 다른 영상이 좀 기대된다, 좀 그러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에 좀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